시간을 가지고 요리하다. 아, 좋아요. 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새우 너무 잘 익었어요. 촉촉하게. 맛있어요. 응. 송아빠 채널은 NX 키친과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 어색하게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설프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셰프 한 끼 또 뭔지. 네. 네. 제가 집에서 혼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 먹는 저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지와 가지 사이에 뭘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가지와 가지 사이에. 네. 가지가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해볼까요? 네, 따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맛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껍질을. 네. 뭐 집에 뭐 필러, 뭐 껍질 벗기는 거 필러 필러요? 있으면. 네. 필러 있으면. 협찬을 노리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러 좋아해요. 필러라고 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껍질은 왜 먹으면 안 되죠? 튀길 때 이 껍질 있으면 미끄덩거려가지고 이 부분이 잘 떨어져요. 하지만 여기 그래서. 모든 안토시아닌이 다 여기 뭉쳐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요리는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나요? 어차피 튀김이니까? 어차피 튀김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맛있게나 먹어라. 네, 그냥 맛있게나 알겠습니다. 먹어라. 다지는 거, 우리 또 우리 송아빠도 전문이잖아요, 그죠? 다지는 거요? 네. 어떻게 다져야 되죠? 완자처럼 다져야 되나요? 네, 그쵸, 그쵸. 이제 좀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씹는 입자가 있게끔만 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씹는 입자가 있게끔이요? 네네네. 까다롭네요? 네, 까다로워요. 알겠습니다. 이 새우 다진 거에다가 여러 식재료들을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심플하게 다진 새우, 소금, 파 약간. 송아빠 요즘 중식에 꽂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잘해요. 어? 이거 사실 그 프로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라고 욕해요. 그래요? 칼 상하잖아요. 칼 상해요? 칼 날 오지게 상하죠, 이렇게 하면. 뭐 어때요? 칼이 많은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3번만, 3번만 가려고 합니다, 3번만. 됐어요, 됐어요. 빠르게 달려면 5번만. 다 코스. 됐어요, 됐어요. 네, 네. 그만해.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칼 버려요? 자, 흰 부분은 이따가 우리 소스 만들 때 쓰고, 네. 녹색 부분만. 흰색은 이제 좀 이렇게 향을 내는 데 좀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파. 그냥 멘보샤 같은 느낌이네요. 자, 맞아요. 약간 멘보샤 같은 느낌이에요. 아, 식빵 대신에 가지를 쓰는 건가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보샤예요, 그럼? 네, 가보샤. 네, 오늘 만드는 요리는 사실은 가보샤였습니다. 자, 가보샤. 여기다가 이제 네. 약간의 소금만. 좀 소금이요? 또 우리 소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안 돼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안 돼요? 싫어하세요? 근데 전문적인 셰프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싫어. 알겠습니다. 소금은 우아하게, 알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밀개빵이라고 하죠, 밀개빵. 이렇게 준비가 지금 돼 있죠. 한 오늘은 한 가지를 한 세 피스만 또 우리 송아빠 이거 섞어가지고 좀 채워보세요. 이걸요? 네, 멘보샤처럼. 이걸 때려줘야 되나요? 혹시 찰지게? 찰지게 때려주면 더 좋아요. 튀기면서 이제 좀 약간 풀어지는 게 좀 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만큼 해도 돼요? 오, 너무 큰데요? 너무 커요? 어. 이만큼 넣으면 비주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이거 확실히 되는 거 맞죠? 몰라요, 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망하면 뭐 송아빠가 넣은 거니까요, 그죠? 아, 그럼요, 괜찮아요. 네. 도전을 해야 돼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맨날 하는 것만 하면. 네. 튀겨지겠죠? 쉑쉑 버거예요. 쉑쉑 버거. 여기에 이제 밀가루. 네. 골고루만 묻힌다. 골고루. 네. 치즈가 들어간 계란물. 해서 이제 우리 송아빠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하는 거예요? 네. 하신 김에 다 하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막 뭐가 막 묻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묻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미루는 스타일이시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송아빠가 해주세요. 옛날에도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네. 제가 싫어하는 거. 지금도 알겠습니다. 좀 해줘요. 네. 네. 평생.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평생. 아니요, 그건 좀. 이제 튀김을 하기 이전에 후추, 통후추. 요 정도 양이면 한 30알. 통후추요? 통후추. 통후추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뭘 써야 되죠? 그리고 가른 후추 써도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통후추를 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크러쉬 이렇게 부셔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볶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후추는 입자가 이제 파우더처럼 이렇게 입자가 고우니까 후추가 볶아서 나는 그 향을 따라오지 못해요. 같은 후추가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같은 차이가... 후추지만 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아, 마치 저와 정우성의 차이 같은 거네요. 그러네요. 네, 같은 사람이지만 네. 다른 거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네. 그러네 진짜라뇨. 진행하시죠. 근데 우리 송아빠는 옛날에 사실 뭐 캐나다 정우성이라고.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됐습니다. 한번 좀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오늘 후추 크림 소스이기 때문에 네네. 후추를 넉넉하게. 후추 크림 소스요? 네네. 후추 크림이 크림 또 들어가나요? 네.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마늘도 하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네. 툭 부시고 툭 그냥 네 툭툭 툭, 툭. 브로콜리는 오늘 이렇게 깎아내면 이렇게 브로콜리 팁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브로콜리 팁이요? 네. 그러면 저기 밑에 부분은 안 먹어요? 밑에 부분은 이제 좀 다른 요리에 좀 활용하면 돼요. 다른 요리요? 네. 이거 뭐 수프 만들어도 되고요. 아. 아까처럼 우리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 맞나요? 당연히 사용하죠. 확실해요? 네.
예전에 DJ 셰프 와가지고 네. 계란을 30개를 두고 가는 바람에 그 나쁜 새끼 그거 말이야 그거 제가 계란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계란이 제가... 너무 썩어놔가지고 이제 네. 재료 준비는 다 끝났어요. 뭐, 승우 아빠가 너무 좀 두툼하게 새우를 넣어가지고 네네. 센 불에서 짧게 튀기면 안 될 것 같고 네. 조금 낮은 불에서 이렇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그렇죠? 튀겨야 될 것 같아요. 살짝 깨볶듯이 그냥 달달달달달 볶으면 바삭해지면서 후추가 향이 굉장히 고소해지거든요.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버터를 넣고 마늘을 넣어줄게요. 천천히 약한 불로 마늘하고 후추하고 향이 굉장히 고소하네요. 그죠? 그 향을 최대한 끌어낸다. 마늘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숨이 살짝 죽으려고 하면 이제 아까 우리 썰어놨던 파 갈릭 넘버 5 네 갈릭 넘버 5 네. 자 그 다음 쪽파 넘버 5 자 그 다음 양파 넘버 5 들어가요 자 네. 우리가 딱 진짜 와 이거만 들어가고 생크림만 들어가도 맛있겠다 라는 조합은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 바지락 바지락을 불 좀 키우겠습니다 네 바지락이 들어가면 좀 불을 키워야 돼요 이제 온도가 쫙 떨어지니까요 그죠? 화이트 와인 쓰시냐는 네, 화이트 와인 쓸 건데 사실 지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이트 와인을 쓰는 것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해산물 자체가 너무 신선하면 화이트 와인도 굳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좀 신선도가 약간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이 벌리고 좀 죽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이트 와인을 좀 쓸게요. 비린맛을 좀 날리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볶는 거는 또 우리 승우 아빠도 전문이에요. 또 시간을 가지고 요리하다. 아 좋아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요즘 중식하다 보니까 뭐 태극권도 하고요. 뭐 좋아요. 반 정도만 입을 벌리면 크림. 얘를 사이드로 한번 좀 빼놓읍시다 이제. 빼놓고. 네. 자 튀김을 사이드. 튀길게요. 온도 한번 다시 한번 재주실래요? 괜찮아요? 네. 1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손 만지니까요? 네. 튀김을 하실 때 굳이 온도를 막 맞춰서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제가 튀김 올려드린 것도 보시지만 차가운 기름 상태에서 넣어서 태는 튀겨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가루 계란 빵가루처럼 해가지고 이 튀김 반죽 자체가 묽어가지고 막 흩어지는 게 아니면 맞아요. 먼저 넣으셔도 괜찮아요. 150도예요. 150도 딱 좋아요. 네. Somebody help me!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아까 전에 좀 우아하게 요리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우아한 요리 방송이에요. 우아한 요리 방송.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정말. 또 우리 튀김은 또 우리 승우 아빠도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잘 튀기죠. 계속 옆에서 이렇게 툭툭 쳐줘야 돼요. 네. 야, 잘 되냐? 이렇게 옆에서 이제 깔짝깔짝깔짝 이제 후배들을 조건. 내가 아까 여기까지 하라고 했잖아. 괴롭히는. 시킨 대로 해야지. 야, 너는 내가 맨날 시킨 것만 하냐? 그렇죠. 나온다. 야, 넌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하냐? 야, 시켜도 뭐라 그래? 안 시켜도 뭐라 그래? 시킨 걸 잘해도 뭐라 그래? 못하면 더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냐? 그렇죠. 아 정말 시킨 것만 하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10분의 1 수준.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슬슬 툭툭 치면서 이렇게 까짝까짝 사람이 이렇게 들들들 볶는 그 아유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너무 뜨거운데? 네. 안에 갖고 있는 이 그 옛날에 썼던 그 초능력으로 한번 온도를 좀 맞춰봐요. 자. 찔러볼 게 좀 필요한데요? 네.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손가락으로. 아니, 아까 우아하게 요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자꾸 손가락으로 지금 찔러보라 그러고. 아니, 아까 전에, 아니, 원래 그 옛날에 저랑 같이 일할 때는 손가락으로 막 찌르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요? 저기. 아, 지금 안 돼요? 네, 저는 지금 몸이 소중해져가지고요. 이제. 아, 소중해졌어요? 변했네. 다 된 것 네. 같아요. 좋아요. 네. 자, 드레인에. 우리 이제 크림 소스를 이제 마무리 할까요? 좀 식어 있는 상태라서 네. 다시 불을 올리고 여기에 컬리플라워. 불을 넣고 나서 그냥 끓기만 하면 불을 끌게요. 녹색... 클램 차우더 같은데요? 맞아요. 약간 좀 꾸덕한 클램 차우더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크림이 약간 좀 농도가 좀 되직하게 있어야 되는 게 네. 얘가 이제 생크림이 크림이 묽어버리면 네. 우리 가지 크림 만들어 놓은 걸 찍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소스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젖어버리는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튀김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농도가 돼요. 새우 너무 잘 익었어요. 촉촉하게. 맛있어요. 아까 우리 쪽파 좀 남았으니까 네. 쪽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샴페인 생각나네요. 샴페인. 샴페인이요? 네. 샴페인을 드세요? 네. 역시 고급지시군요. 네. 새로운 멘보샤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죠? 가보샤. 네. 저는 실제 집에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뭐 맥주하고 샴페인이나 맥주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조개도 하나 먹고 얘도 먹고 미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가보샤. 네, 가보샤. 네. 청소 두고 가냐고. 두고 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두고 가세요, 그냥. 많으니까요, 집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포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얼마죠? 이거는 분위기가 중요해. 그렇죠. 약간 어둑어둑하고 조명도 약간 조금 야릇한 맞아요. 그런 곳에서 먹으면 이제 24,000원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24,000원. 네. 항상 이렇게 가격을 떨구네요, 승합과. 네. 항상 저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여기다가 샴페인을 비싸게 팔아요. 잘 모르시네요. 역시. 이래야 여러 개 시켜요. 이게 33,000원이면 안 시키죠. 아하. 한 22,000원에 파시고 미끼를 걸겠다. 그렇죠. 이거 22,000원에 먹다 보면 하나 더 시킬까. 아. 44,000원 나오고요. 자, 음식을 술이, 미끼로 술을 팔겠다. 네, 이걸 먹으면 술 한 잔에 약간 모자라거든요. 아, 하나 더 시키면 음식이 남잖아요. 아. 한 병 더 주세요. 한 병을. 그렇게 장사를 해야죠. 그래요?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음식을 먼저 선보이고 술은 뒷단에 있다. 알겠죠, 여러분? 술이 뒤에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버시려면 술을 앞으로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 네. 알려드리고요. 오늘 만들어본 가보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